그런 리액션을 해주는 게 대화의 리액션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재미없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대화법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맛깔나게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이 양자를 잘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상매학 채널 구독자 여러분의 교전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예, 구독자이시면서 회원분이신 상자님이 올려주신 글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제목 있죠? 예, 오늘 짤막 특강 주제는 예, 재미없는 사람들의 어이상실 대화법입니다. 예, 멍터리 대화법을 배워보자는 건 아니고요. 예, 요즘 세상이 이렇게 재미를 많이 추구하고 대화 능력, 화술 능력이 강조되는 세상이라서 예, 재미가 많이 강조되긴 하는데 예, 재미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 뭐가 실수이고 잘못인지를 좀 알아봐서 예, 그걸 갖고 재미있는 대화법의 핵심을 한번 알아보려고 예,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옛말 자주 하죠. 그래서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언젠가부터 서정가에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뭐 당연히 화술은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그래서 대화법, 재미있는 대화법 이런 것들도 예, 책을 통해서 서정가에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런가? 예,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예, 요즘에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 영상이나 책 같은 거 보시고 뭘 배우긴 한 것 같아. 어떤 대화법, 대화를 잘해보려고 뭔가 배워온 것 같긴 한데 이게 쓰면 쓸수록 너무 얼탱이가 없는 예, 그런 대화법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저도 많이 느끼는데 대표적인 게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그러니까 뭐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방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맞장구를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때 그냥 좀 잘 들어주고 경청만 진지하게 들어줘도 좋을 텐데 뭔가 나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나도 대화에 끼고 맞장구로 쳐야 될 것 같아. 이런 강박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걸 끝말잇기처럼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점심 돈가스 먹었는데 그 집 되게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돈가스 맛있어? 어, 돈가스 맛있어. 어디 갔다 왔더만 어디 갔다 왔어. 뭐 먹었다는 뭐 먹었어 이렇게 에? 무슨 저 이렇게 뭐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앵무새도 아니고 이렇게 미러링 같은 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틀린 방법은 아닌데 다만 이걸 세련되게 못 쓰니까 차라리 안 쓰느니만 못한 답답한 앵무새 같은 이렇게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미러링은 오히려 어떤 방법이 아니라 독이 돼서요. 저는 차라리 미러링 같은 거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잘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하지? 자꾸 웃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아, 이런 거, 표정들 있네요. 예, 예, 이런 표정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어색한 미소, 이렇게. 뭔가 나도, 응, 잘 듣고 있어. 이렇게. 너 이야기가 참 즐겁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소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웃으시는데 그 웃는 미소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웃겨서 웃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뭔가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 뭔가 너희가 참 재밌네. 이렇게 뭔가 인사치레로서 리액션의 개념으로 웃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미소를 보내시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색해. 그래서 뭐 미러링, 예? 끄덕임, 미소 이 세 가지를 어디서 배우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뭐 거창한 상류학의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짤막한 팁을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런 걸 하실 바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응? 아, 그냥 이런 걸 하세요. 너무 간단하죠? 뭐 친구든 동료든 어떤 마음에 들어서 썸을 타고 있는 이성이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뭐잘 이렇게 경청을 하고 계시다가 그 중간중간에 뭔가를 리액션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미러링, 끄덕임, 미소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귀 기울이고 계시다 보면 뭔가 어? 그게 왜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제가 짤을 하나 올려봤는데, 뭐지? 뭐라는 거야? 잘못 알아듣겠는데, 또는, 그게 왜 그렇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개념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상대방의 말도 집중이 흐트러지고, 이해도 잘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틀린 그림 찾기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자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누군가의 얘기를 잘 듣다 보면 누군가의 얘기가 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어딜 가서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주변 분들이 뭐 아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듣다 보면 이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부분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그림과 비슷하게 잘안 보이는 그림, 뭐가 빠져 있는 그림,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발견되기 마련이고요. 그때마다, 어? 그러면 누구랑 만났대요? 아, 걔랑? 아까 걔? 아,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뭔가 틀린 그림, 빠진 그림, 안 보이는 그림이 뭔가를 집중하시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투자하시는 게 낫고, 그럴 때 그것도 리액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질문을 하시고, 그럼 질문을 하면 또는 추가로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쪽에서 어떤 얘기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제 이해가 됐다. 이제 이해가 됐다. 이런 개념의 리액션. 이해되셨죠? 리액션을 위한 리액션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리액션.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의 리액션과 아, 이제 이해가 됐다는 개념의 리액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리액션, 뭐 미러링이라든가 고개 끄덕임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미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 보면 이 강호동 씨가 일부러 하는 것처럼 영혼 없는 리액션이 됩니다. 영혼 없는 리액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또는 기계적인 리액션. 근데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나 예, 책 같은 거 보시고서 대화법 이런 게 많이 써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 하시다 보니까 핵심적 부분, 아, 너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다가, 아, 이제 이해가 됐다. 이렇게 해서 대화의 진정한 재미는요, 누가 웃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자신이 얘기하는 걸 상대방이 온전히 집중하고 이해 못한 부분을 다시 잘 설명해서 드디어 이해를 하게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재밌는 거지, 뭐가 웃긴 어떤 내용이나 뭐 연기라든가 이런 게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떤 방송가에서 일하고 있는 MC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예. 그냥 뭔가 이렇게 안 보이는, 여기 보면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이런 게써 있잖아요. 뭔가 상대방의 내용들이 잘안 보이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집중을 잘 하고, 안 보이는 거,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돼? 아니, 아까 동창 만났다 그러지 않았어? 아, 걘 다른 애야? 이렇게 해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 못했다는 부분, 무조건 일방적으로 뭐, 맞장구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게 진짜 리액션의 핵심이 아니고요.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 집중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리액션을 하시는 거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해가 되면 아, 이해됐다 이제. 예.
그런 리액션을 해주는 게 대화의 리액션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재미없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대화법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맛깔나게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이 양자를 잘 사용합니다. 이해가 안된 부분은 파고들어서 물어보고, 이해되면, 아, 이제 이해됐다. 와, 어쩐지. 아예 앞뒤가 안 맞더라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 이야기에 푹 빠져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어필하는 게 핵심이라서요. 앞으로는 이상한 말끄딛기, 무슨, 예? 앵무새 같은 미러링, 또는 뭐, 밑도 끝도 없는 칭찬, 예? 고개 끄덕임, 또는 뭐, 어색한 미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대로, 응? 아, 요렇게 좌우로 반복돼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예. 이런 상명하게 팁을 갖고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짤막하게 제자분들이 또는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일상의 고민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요즘은 짤막하게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 전또또 진도 강의 나로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